은행권 대출이 막히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카드론을 이용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카드론 평균 금리가 15%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사들이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유독 카드론 금리가 높은 이유,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드론 평균 금리가 15%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KB국민, 신한, 삼성 등 7개 전업카드사와 NH농협카드의 지난달 카드론 평균 최고금리는 14.94%. 카드론 평균금리가 15%대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은 현재 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4%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너무 과하다고 평가합니다. 최근에 들어보니까 14%인가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오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좀 앞이 깜깜합니다. 카드사들도 이유는 있습니다. 카드사는 은행처럼 수신 기능이 없어 카드채 등을 발행해 대출 재원을 마련합니다.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카드채 금리도 동반 상승세입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17일 기준 신용등급 AA+ 카드사의 3년물 카드채 평균금리는 연 2.68%로 7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카드론 금리는 조달 원가와 부도율 등을 감안한 원가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조달 금리 상승 및 가계대출 추가 규제 등에 따른 리스크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카드론 이용 고객은 대체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올해부터 카드론도 DSR에 포함되는 등 규제 강화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돼 카드론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 부분의 적자를 고리 이자 장사로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셈입니다. 카드론이 서민들의 든든한 동아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